보통의 연속이다. 그딴 교환 좋지 않아. 이제 걱정이다. 시력이 없으니까 내가 죽는 건데. 잘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댕댕이 좀 보고 올까? 쳐도 안 보는 거 보소. 멋된 녀석. 다 던졌니 쓰레기들아? 다 싸워라. 내가 못 들어가니까 니들 들어가. 밀어버릴 생각으로 가버려. 어, 잘 쏘는데. 싸울 때가 역시 방패를 내리니까 그것도 잘 맞죠. 방금 입구 교환비 굉장히 좋았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추가 오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 안 그러면 입구 막힌다. 들어가라 된다. 조금만 들어가면 오히려 손해야. 잘려 먹히면은 다 들어가야 돼. 아직 안 왔지. 아직 안 왔지. 사다리 올라갈 만큼의 시간 없었다. 내려가서 교환하다가 빼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입구 두고 입구 지원사격 받으니까 지원사격하는 애들만 제압하면은 이거 죽으면 뭐 그래도 본전이 이상이지. 내가 잡는 수가 있으니까. 쟤네 투창 거리 안 나오지. 빨리 잡아주자. 지원병사 벼, 자체가 별로 없네. 좋아. 아, 지원 없이 싸우면 무조건 이득이지. 여기를 지금 방어하고 있네. 저기에 이제 몸을 돌려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마블의 추가가 내보다 느리게 올라가네요. 아, 저거 돌 때쯤 뒤에서 좀 때리다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 정도 이득이니까 상관없고. 4명 주었고. 얼마나 있냐? 애매하네. 그래도 더 깔 수 있을 것 같아. 하나, 둘. 취소. 하나, 둘. 무역하는 나라가 로독밖에 없어. 저게 무역이야? 아, 모임! 공병 학살 모임. 자리 빨리빨리 잡아봐. 어, 이거 쏘는데 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잘 나오죠? 피해망상이었죠? 조금만 더 하다가 30명까지 줄이고 올라가자. 가. 잘 밀어야 된다. 나 안 낄 거다. 이제 방패 들면은 입구 줄여주고 전체적으로 이제 수가 줄었으니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추가 병력 들어오기 직전에 다 들어가서 추가 병력 입구 막기 전에 입성. 차리즈 공략법이 다 나와버렸어. 너 못 뚫는 거 아니냐? 뚫을만 한데 솔직히 말해서 좀 아니지. 좀 아니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아, 추가 왔잖아. 나 들어가야겠네. 이거 참. 아, 내가 죽일라 그랬는데 여기가 죽이면 못해. 야, 이거 너무 억세게 싸운다. 야, 지원 받긴 하는데. 아, 그래도 그렇지 좀. 졸라 무식하게 싸우네. 먹어버릴까 그냥 도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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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자. 병사 많이 빠졌겠죠? 하킴 60달이 됐고요. 빨리 회복하고 가서 밀어버리자 하나. 아,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이제 자메이드 때려도 되겠는데, 자메이드를 때릴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공성탑이 저기. 그럼 안 되는데. 두루쿠바 한번 때려볼까? 두루쿠바가 이제 세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요. 술탄이 얼마나 이제 버티느냐인데.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저렇게 줄이는 것만 해줍니다. 300이나 되네요. 극혐이죠? 괜찮게 나왔어. 쟤네 왜 저렇게 다 떨어지냐? 위치는 약간 좀 애매한데, 많이 애매하네. 대기하고 보병만 앞으로. 아, 망했다 이거. 너무 세다 야. 아, 너무 세다. 어, 저기서 뭐 한 거 다 여기서 뱉어내겠는데? 그 뚫어봐. 입구 넓어서 뚫릴 것 같아, 내 생각엔. 수가 많아서 문제지, 입구 자체는 뚫릴 것 같아. 일텔 교환이라고? 아, 입구 들어갔어. 어, 입구 들어가면 몰라. 입구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교환이야. 너무 지금 저쪽까지 퍼져있었는데, 저러면 시작할 때가 내가 자리 잡을 때 되게 많이 맞긴 하는데, 그럼 앞 비어있거든요. 바로 들어가면 좋네요. 그런 거 치고는 또 교환이 안 되고 있어요. 짜져있을걸. 됐어, 나쁘지 않았어. 많이 잡았잖아? 두루쿠바에서 재생되면은 많이 이득 볼 것 같은데, 두루쿠바 이제 정예병사가 빠져버리니까 그만큼. 먹고 간 좀 볼까? 살기 확히 벌써 100이야. 그래, 먹자. 왜냐면 여기다 이거 하나만 남는 게 너무 거슬려. 이제 내 지원병사가 너무 멀, 거리가 떨어지긴 하는데, 운명이야. 이미 늦어버렸어. 하이병종 잔뜩 있으니까 어떻게 밀어보자고요. 떨어지는 것 봐. 영화 같다, 영화 같아. 아까 같은 방식으로 30까지만 내리죠. 하위가 섞여있지만, 그 30은 버텨야지. 물량이라는 게 있으니까. 가자. 어우, 우리 시원시원하구만. 잡고 있냐? 그래, 들어가기만 하면 돼. 나도 들어간다. 한번 뭐 죽어서 빼도 그게 문제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데까지 손해가 없기 때문에 싸우죠. 들어가 싸우나 밖에서 들어가나 똑같은 거 같아. 굉장히 좋아. 형의 이 공략을 컨트롤하고 있어. 까드롤하고 있어. 밖을 내다보고 휘둘러야지 비가 안 걸립니다. 이렇게 끌어치면은 버벅이는 게 없죠. 밖에다 도끼 뒤를 나를 내놔야 되는데. 내려올 때 이렇게 뻗는 건 밖에다 하고 내려올 때. 전혀 말처럼 안 됐어. 전혀 말처럼 안 됐지만 말 잡고 있습니다. 신병 왜 이렇게 많냐? 대기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추가 없니? 아, 200명이 다 나왔구나. 어, 추가 없구나. 그럼 뭐 나도 돌아서 가자. 뒤를 또 오는 놈들 있네. 뭐야, 추가 왔어? 아, 제법 많구만.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잡아야겠다. 아예 올라가면은 뒤에서부터 이제 타겟팅 끌리면은 아우라 끌리면은 뒤통수를 때리겠어. 좋아. 딱 멈출 거거든요, 입구에서. 그죠? 하나 끌렸다. 아이고, 제법이야. 아유, 또 있어? 소용없긴 한데. 뒤에 있는 거 오기 전에 올라가자. 죽겠다, 이러다. 일단 차에서 명수 좀 썰다 갈까? 아, 너무 덥다. 어그로 안 끌리면서 딱 때릴만한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걸친 위치를. 나쁘지 않아? 아, 나쁘지 않아. 이제 이건 어그로가 좀 늦게 끌리면서 때리는 타이밍이 안 맞아서 안 맞는 거죠. 어, 좋아요. 이제 쌓여버려서 이제 어그로가 저기서 고정돼버리면은 이렇게 맞습니다. 제가 병사가 이제 걷는 게 느려지면서 때리는 타이밍이 맞는 거죠. 아파. 없지? 끝? 이제 쌓인 것 좀 봐. 기묘. 야, 이게 뭐냐? 들어갈 수 있냐? 아, 다 잡음. 오케이. 두 명 죽었어. 아, 어디, 내포로. 풀어주고요. 아, 하킴 탈출했어? 하킴이 이제 진짜 백인데. 약간 좀 아쉽구만. 노르드 애들 데려가면은 이제 그냥 연전하면 되죠. 많이 없다. 생각보다 많이 없다. 계속 데려가는 거 오바. 그 정도만 유지하자.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 음식만 보충해서 빠르게 좀 싸워보자. 용병 안 삽니다. 나중에 사야 돼, 사더라도. 한번 병사 좀 줄고. 걱정 이제, 아까 그라베스 가면 나왔었는데 그렇게 많이 안 줄고 빠졌기 때문에 새로 공격 준비를 할 거예요. 어딜 때릴지 그게 문제인데. 샤리지에서 병사를 좀 넣었죠. 때릴 생각하지 말고 여기다 병사 넣자, 그냥. 좀 대기하고. 몽땅으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아, 공격 많이 나왔네. 와우. 그냥 오잖아. 아니야. 그냥 안 온다. 가자. 아, 사체 졸린데. 여기다 자리 잡으면 딱 맞지 않을까? 저 얼추 맞는 것 같아. 돌진거리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맞는 것 같아. 공병까지 이제 기병이 안 오면은 여기서 이제 완료가 되는 거지, 임무가. 그치. 별로 그렇게 궁병이 잡는 것 같지 않다. 아무도 못 지나가. 아, 궁병한테 간다.
에이, 저 정도는 탄막으로 잡아야지. 야, 어떻게 아무리 마가비어도 그렇지 이런 애한테 지냐. 실망이야. 보병국가에 자존심이 없어. 보병국가라면은 백병전만큼은 무적이어야지. 백병전이랑 관계없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다 걷어냈죠? 회복도 나름 됐고 저기다 대기시키고 저는 이제 다시 징집하러 가자고요. 이 짓을 몇 번을 해야 되는 건지. 술탄 부활까지만 막으면 될 것 같아. 차고 이 정도면은 안 들어오겠지. 100명인데 그쵸? 빨리 징집하고 오자. 빨리 오자. 바이제크부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야, 무조건 게릴라로 손에 입히는 게 낫습니다. 아, 나라가 두 개이기 때문에 로독만 나오면은 그때 생각해보겠는데 지금 아닌 것 같아. 아, 너무 안정적이야. 진작에 이렇게 했었어야 됐어. 내가 뭐 기동력으로 뭘 얻는다고 뺏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진작에 와서 징집하고 이렇게 잡아먹었어야 됐어. 얼마나 좋아. 쪽도 못 쓰잖아? 어디서 개소리가 들리는구만. 지금 너무 좋거든요, 상황. 그냥 왕 눕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왕 있는 도시를 먼저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여유를 조금씩 잡으면 될 것 같아. 도 골룸 저번에 직접 안 했기 때문에 많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애매하다. 침밀도가 57인데 저런단 말이야? 어우, 야. 이건 좋아. 아, 위로 올라갈 것도 없는데 젤백이랑 해서 가면 되겠는데. 겸시 26,000. 보병 좀 많이 합니다. 언제 보병 싸움 할지 모르니까. 특히 이번에 어, 야, 대박이다. 이거 술탄 갑자기 안 맺으면 무조건 이긴다. 아, 근데 맺어도 내가 때리면 돼. 대박인데? 들어올 것 같다고 이제 불안했는데 지금부터 들어와서 밀릴 걸 예상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안 밀렸어. 들어오질 않았어. 쫄보들 운명이 보인 거지. 지금은 발을 뺄 때다. 우리의 목적은 이기는 게 아니라 며칠을 더 오래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냥꾼 빨리 가자. 아, 이번 공성은 왕이 어딨냐에 따라서 약간 갈릴 것 같은데 두루쿠바를 먼저 친다고 생각을 하면은 보병 위주로 가야 돼요. 근데 보병 위주로 가기에는 아직 병사 질이 떨어지죠. 할 말 일단 가서 음식 먹고 그러니까 다른 데를 일단 정찰을 하자. 가능하면 궁병으로 제압도 좀 하고. 궁병이 20명밖에 없어. 교환 잘 걸어야 되는데. 아, 이거 좀 안 좋은데? 이겨야 되는데? 사마라성 볼까? 사마라가 아메라들 봐야지. 아메라드 바리에까지 보고 왕이 어딘지 좀 찾자. 왕이 도망을 갔기 때문에 분명히 성에 지금 있을 겁니다. 도시에 있을 텐데 어느 도시에 있나 보자고요. 어, 둘 다 없어. 어, 설마 두루쿠바냐? 두루쿠바면 진짜 작살나는데. 게이득이지 그럼. 허스크가 올라간 속도가 좀 과하긴 하다. 어, 여 두루쿠바네? 아, 두루쿠바에 하위 병종 섞이면은 먹기 진짜 좋죠. 어, 대박인데? 어, 옐라에 30 넘었어, 힘. 이 지력 7밖에 안 되는데, 매력도 없고. 멍청하지만 강한 자, 좋구요.
이끌어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한 번만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잡병들이 너무 많다. 아, 저기 보병 싸움 해야 되니까 지금 하위병력 섞이면은 그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이거 때리긴 너무 그렇다. 이거는 무조건 술탄을 먼저 압박을 해야 될것 같아. 술탄 하킴을 약하게 만들어야지. 땅을 대부분을 술탄 하킴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땅은 아마 거의 다 지금 하킴 걸 겁니다. 쟤를 지금 압박을 해야 될것 같아. 이렇게 해서 50명이 됐고 상위병종 들어가자. 벌써 27명 늘었어. 쟤가 늘수록 이제 수비병사에 섞이기 때문에 손해는 없거든요. 자, 이렇게 하자고. 인병 먼저 대기시키고 보병 먼저 보내. 그냥 보내. 데미지가 너무 크니까. 너무 심했다. 저기서 죽이면 안될것 같고 여기서 죽여야 되는데. 예, 들어갔기 때문에 어그로 끌렸을 거예요. 여기서 대기시키고요. 그러면은 들어가기만 하면 돼. 들어가기만 하면 입구가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병사 붙으면서 조여지거든요. 조여졌죠. 근데 한 마리가 너무 튀어나와서 갔어. 저러면 안 됐는데. 근데 교환비는 나쁘지 않다. 무조건 잡으면 이득이기 때문에.